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갑수입니다. 양력으로 보면 벌써 뭐 2월에 접었는지 닷새나 지났습니다만 음력으로는 오늘이 섣달 28의 날입니다. 모레부터 이 최대 민속 명절 설 연휴 시작됩니다. 내일이 샌드위치 데이라고 그러죠. 뭐 월요일인데 아예 근무하지 않는 직장도 꽤 있는 모양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민족의 대이동, 귀성 행렬이 시작됐다는 얘기인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고 이럴 생각하면 뭐 가슴 설레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늘이 있죠. 예. 뭐 최대 민속 명절 아무리 떠들썩하게 해도요. 예, 설 연휴에 쓸쓸하게 객지에서 보내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북녘 땅의 고향인 분들, 이런저런 사정으로 한 번 등진 고향집 다시는 찾아보지 못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께 위로가 될 만한 작품 한 편 골랐습니다. 젊은 작가로 지금 최대 관심과 화제를 모으는 작가죠. 윤성희 씨의 단편소설 유턴 지점의 보물 지도를 묻다, 이런 제목의 작품입니다. 성우 이은정 씨 안내로 먼저 이번 주 어떤 책들 나왔는지 살펴보고 작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로 유명한 최영도 변호사의 토기사란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30년 가까운 세월을 토기 수집을 해오면서 길러진 탁월한 안목과 감식력, 명품에 대한 집념을 담은 토기사랑 한평생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것입니다. 토기 문화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정리한 최영도 변호사의 토기사랑 한평생, 학고지에서 펴냈습니다. 신라의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이 사랑한 여인. 30여 년간 신라 조정을 장악하여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휘둘렀던 여인 미시를 신라사의 맥락에서 짚어낸 국내 최초의 본격 연구서, 색공지신 미시리 푸른 역사에서 나왔습니다. 비판적 역사 읽기로 우리 고대사의 새로운 체계를 세우기에 전념해온 이종욱 교수는 우리 역사의 미실의 존재를 되살려냄으로써 신라 사회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대부의 작가 마리오 푸조가 27년 만에 발표한 마피아 소설의 결정판, 마지막 대부가 늘봄에서 출판됐습니다. 미국 최대 산업 중 하나인 헐리우드를 움직이는 검은 힘을 장악해가는 과정을 노련한 필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서사 전략과 개성적인 소설 언어로 돋보이는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는 작가. 성석재 씨의 신작 소설집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노래가 창작과 비평사에서 출간됐습니다. 이번 소설집은 제49회 현대문학상 수상작인 내 고운 번님을 포함해 3년여 동안 발표한 9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읽는 이에게 독특한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네, 신간 안내 받으셨고요. 오늘 함께할 작품 유턴 지점의 보물 지도를 묻다, 작가 윤성희 씨를 먼저 간단히 이력상을 소개해드리면요. 1973년 경기도 수원생입니다. 그리고 99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돼서 데뷔를 했습니다. 이때 작품이 레고로 만든 집인데요. 이후에 소설집 레고로 만든 집, 또 거기 당신, 이런 작품집을 발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도 두 번째 소설집인 거기 당신, 여기 실린 단편 소설입니다. 작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턴 지점의 보물 지도를 못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을 포함해서 총 1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02년부터 4년까지 3년 사이 집중적으로 쓰여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평론가들 언급이요. 이 10편, 그러니까 작가들이 단편을 쓸 때 나중에 묶을 거라기보단 그때그때 이제 작품에 집중하지 않겠어요? 예. 근데 평론가들이 보기에 등장인물들의 환경, 뭐 성격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의도를 갖고 좀 이렇게 균일하게 비슷한 유형들을 써놓은 것 같다고 그래요. 예. 뭐 어떤 의도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첫 번째 책 레고로 만든 집을 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와서 첫 번째 책하고 두 번째 책을 읽어보면 제 나름대로는 조금씩은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작가마다
변화의 그 폭을 넓게 가질 수 있는 작가가 있고 또 저처럼 변화의 폭이 좀 좁아지는 좀 천천히 가는 작가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스타일이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 제 글하고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작품집 묶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의도된 바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 한 권의 작품집이 어떤 연작처럼 한 권의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좀 어울리지 않는 단편은 좀 빼기도 하고요. 묶을 때. 네. 예, 그렇게 합니다. 근데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아직 책을 접하지 못한 분들은 대략 어떤 사람들을 그렸길래 그럴까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평소에 그냥 살다 보면은 눈에 전혀 띄지 않는 인물들. 저는 이거를 되게 넓게 아우러서 모든 그 인물들을 제 그림자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눈, 코, 입이 선명하지 않은 인간들이죠. 어떻게 보면 다들 그림자 같은 인간들이니까 그들의 실루엣만 나온다거나 뭐 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주인공 이름이 뭐 PQ, W, O, H 영문 이니셜로 그냥 막 쓰여져요? 예. 그림자 같은 사람들을 그리다 보니까 거기에 예.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네. 아직은 제가 신인 같은데요라고 말을 한 것 중에 한 이유도 이름을 지어주면 막 그들의 운명까지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 그런 게 조금 아직은 있어서요. 예. 예, 이름을 이렇게 좀 익명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관념에서 소설의 등장인물 내지 주인공은 문제적 개인이다. 그죠? 예. 한 시대나 한 상황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담고 있는 존재를 생각하는데 예. 완전히 역발상이군요. 예. 혹시 그것을 뭐 거대한 문학사의 흐름에서 보자면 어떤 의미 맥락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 글쎄요. 저는 그냥 제 느낌으로 쓰는 거고 그 네. 의미 맥락은 나중에 읽어주는 사람들이 네. 뭐 찾아주겠죠. 평론가들이 또 복잡하게 쓰겠죠, 그 얘기를. 예. 네, 그러면 작품을 감상하시고 그리고 또 윤성희 씨가 숨겨놓은 보물지도 어떤 건지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희 씨의 단편소설 유턴 지점의 보물지도를 묻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아버지는 담배 한 갑을 다 피웠다고 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한 해가 저물어가는 거리 풍경을 보여주었다.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8시간째 진통 중이었다.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힘을 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아버지는 당신의 자식이 새해에 처음으로 태어나는 아이이길 바랬다. 그러면 모든 행운이 자기에게로 몰려올 것만 같았다. 가게는 몇 달째 적자를 보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는데 연탄은 몇 장밖에 남지 않았다. 때마침 산부인과에서는 새해 첫 아이가 그 병원에서 태어날 경우 소아과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다. 공주님이에요. 아직 12월 31일이잖아. 11시 34분. 30분만 늦게 나왔으면 좋았을걸. 걱정 마세요. 뱃속에 아직 한 명이 더 있거든요.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이번에는 조금만 빨리라고 외쳤다. 두 번째도 이쁜 공주님이네요. 축하해요. 아참. 30분만 일찍 나왔으면 좋았을 걸 그랬죠? 어머니는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아버지는 산소호흡기를 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서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당신의 시아버지이기도 하고 이제 막 태어난 쌍둥이의 할아버지이기도 한 내 아버지는 고향 도시에서 꽤 유명한 나이트클럽의 사장이었지. 아버지의 교육 철학은 오직 한 가지였어.
강한 정신력. 아버진 그 도시를 떠들썩하게 만든 유도선수 출신이거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도에다 태권도에다 검도까지 배워야 했지. 8달 만에 태어나서 온갖 잔병치레를 하며 자라온 나한테 그건 정말 벅찬 노동이었거든.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상하게도 말을 더듬게 되더라니까. 게다가 아버지 얼굴만 보면 입이 딱 붙어버리는 거야. 그래도 마지막 말은 제대로 했지. 전 이제 집을 나가겠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난 더듬거리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어머니는 당신이 낳은 두 딸을 안아보지 못했다. 장례식이 끝나자 아버지는 언니를 업고 나를 아는 채 고향으로 향했다. 집을 떠난 지 10년 만이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나이트클럽의 사장이었다. 아버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버지는 더듬지 않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어린 두 손녀를 양쪽 허벅지에 올려놓았다.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똥을 쌌잖아. 아, 두 녀석이 한꺼번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됐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살거라.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유난히 싫어했던 할아버지는 사귀던 술집 마담에게 선물하기 위해 사둔 아파트의 열쇠를 아버지에게 던져주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나와 언니를 구별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늘 바빴다. 저 아버님, 이번 달 영업 실적을 뽑아봤는데. 뭐야 이게? 또 적자야? 아니 이거를 영업이라고 한 거야 이 망할 자식아! 아버지는 영업 실적을 보고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망할 자식이 되어야 했다. 아버지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동생이 7명이나 있었다. 아버지는 누가 뭐래도 자신이 큰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삼촌들은 그 문제에 관심조차 없었다. 제각각 어머니가 다른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모두 큰형이었다. 우리를 키운 것은 누룽지 할머니였다. 원래는 옆집에 살던 할머니였는데 누룽지를 너무 좋아해서 언니가 붙여준 별명이었다. 할머니의 큰아들은 수십억의 빚을 갚지 못하고 야반도주를 했다. 그날 할머니는 동네 친구분들과 꽃구경을 갔었다. 어? 누구세요? 옆집 할머니네. 안녕하세요. 아유, 좀 들어가자. 니들 바나나 좋아하지? 네. 오늘 꽃구경 갔다가 우리 손주 녀석들 주려고 사왔는데 아유, 우리 손주가 지 애미 애비하고 집을 나가버렸네. 이리 먹어라. 네. 누룽지 할머니는 자주 졸았다. 밥을 먹다가도 졸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졸고 심지어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도 졸았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노는 법을 배워야 했다. 요란한 소리가 나는 장난감은 버렸다. 나에게는 언니가, 언니에게는 내가 장난감이었다. 아유, 쌍둥이
쌍둥이가 놀러 나왔네. 엄마는 알아볼걸. 엄마 재밌다. 아이, 귀여워라. 얘들아, 니들 중 누가 언니야? 저요. 그래, 알았어. 그럼 누가 동생이니? 얘예요. 아니요. 얘가 동생이에요. 언니가 걸으면 난 그 뒤에서 언니의 걸음걸이를 흉내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언니가 내 옆에 앉아서 내가 그린 그림과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 우리는 이 놀이를 그림자 놀이라고 불렀다. 자, 얘들아, 누룽지 먹어라. 또 누룽지. 아, 누룽지에다가 설탕을 발랐으니까 맛있을 게야. 아유, 근데 네가 언니든가 동생이든가 헷갈려 죽겠어. 누룽지 할머니는 우리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당신의 손자 이름을 중얼거렸다. 거실에는 커다란 카펫이 깔려 있었다. 카펫에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의 도형들이 그려져 있었다. 카펫 위를 걸을 때는 우리만의 규칙이 있었다. 야, 우리 놀이터 갈래? 어? 너 빨간색 무늬 밟았다. 아니다. 봐, 푸른색이잖아. 아까 문 열고 나오면서 빨간색 밟았잖아. 스티커 하나 내 거야. 언니는 붉은색을 밟으면 안 되고 나는 초록색을 밟으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규칙이었다. 야, 내가 언니보다 스티커 세 개 더 많다. 내가 금방 따라갈 거야. 우리가 10살이 됐을 때 스티커가 더 많은 사람이 언니가 되기로 약속했어. 그래, 약속했어. 내가 언니 될 거야. 어, 내가 언니 될 거야. 말도 안 돼. 야, 얘들아. 오해하실 거야. 그래. 아, 이제, 그런데 얘들아, 저기 벽에 붙여놓은 저 딱지들은 뭐야? 아, 저 스티커요? 그냥 착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아휴, 뚜뚜하지. 엄마 덤데 참 잘 컸네. 한 번은 내가 담벼락 밑에 나 있는 민들레를 밟았을 때 언니가 내 등을 탁 치면서 말했다. 너 초록색 밟았어. 스티커 한 개 내꺼. 아버지는 민들레를 밟아 죽인 후에 웃는 우리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동 심리학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사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입니다. 아버님이 부지런히 안아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세요. 버스 정류장 앞에 새로운 보도블록이 깔렸다. 하필이면 붉은색 벽돌이었다. 언니는 길을 걸을 때마다 붉은 벽돌을 밟지 않도록 조심했다. 두 팔을 벌리고 보도블록 가장자리를 따라 걷는 언니는 체조선수 같았다.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달려들 때도 언니는 그렇게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혼자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개회충이 눈과 뇌로 파고들었다. 사인은 가까운 가족에게만 알려졌다. 그 도시에서 최초로 나이트클럽을 개업한 사람의 마지막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었다. 그래서 신문 부고란에 심장마비라고 알렸다. 말년에 할아버지는 5마리의 개를 키웠다. 한 번도 자식들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개들을 안고 잠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개보다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한 삼촌들이 다섯 마리의 개를 잡아먹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할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말은 거기였다. 삼촌들은 숨을 헐떡이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위원장 어디 있어요? 위원장, 예? 아, 말씀을 좀 해보세요. 위원장 어디 뒀냐고요? 아버지가 장례식장을 지키는 사이 일곱 명의 삼촌들은 할아버지의 집을 뒤졌다. 어디에서도 위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삼촌들은 서로 소송을 걸었다. 더 이상 아버지를 형이라고 부르는 동생은 없었다. 아버지는 일곱 동생들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난 유산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응? 아니, 정말이요? 유산 상속을 포기한다고? 아, 정말이야.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다. 내가 재산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니들 뺨 한 대씩을 쳐도 되겠니? 자, 너부터. 그날 새벽 아버지는 편지 한 장을 남겨놓고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기찻간에서 돌아가셨다.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것은 부산행 새마을호 기차표와 만원짜리 네 장이 전부였다. 나는 다니던 여행사를 그만뒀다. 5년을 일하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여행을 가지 않았다. 나는 부산행 새마을호 기차표를 끊었다. 5호 차량, 좌석 번호 25번. 아버지가 눈을 감은 자리였다. 아버지가 기차를 탔던 서울역에서 시체로 발견된 부산역 사이. 기차가 어디를 통과할 때쯤 아버지의 심장이 멈췄는지 짐작해보면서 나는 서울역과 부산역을 오갔다. 큐를 만난 것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한 지 일곱 번째 되었을 때였다. 이봐요. 거기 25번 좌석 제자리거든요. 큐는 눈을 감은 채 무슨 노래인가를 흥얼거렸다. 나는 큐의 손을 내려다봤다. 손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있었다. 이봐요. 안 자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얼른 자리 바꿔줘요. 우리는 삶은 날개를 사서 두 개씩 나눠 먹었다. 왜 웃어요? 난 다른 사람 앞에서 트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자, 이 사이다 마시고 한번 해봐요. 예? 그래요. 좋아요. 해볼게요. 시원했다. 나는 큐와 친구가 큐는 나를 중국집에 주방보조로 취직시켜줬다. 들어와요. 이 중국집이 사촌 형이 외국 가면서 나한테 맡긴 가게거든요. 아 참, 저 그런데 눈물이 많은 편인가요? 눈물? 눈물은 왜요? 저 우리 주방장 이거 15살 때부터 중국집 주방 일을 했다는 사람인데도 이 양파 깔 때마다 아주 어린애처럼 막 울거든요. 난 눈물 잘 안 흘리니까 괜찮을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큐는 만두를 만들어줬다. 큐가 만든 고기만두는 정말 맛있었다. 어렸을 때 전 울보였어요.
그런데 이 신기하게도 만두 소리만 하면 우리는 그냥 뚝 그쳤다니까요. 정말 맛있어요. 맛있어요? 나중에 만두 가게 차려도 되겠어요. 어머니가 20년 넘게 만들어졌던 만두에 비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찜질방에서 지냈다. 한 달치 목욕비를 한꺼번에 끊으면 20%를 할인해줬다. 매일매일 목욕을 했더니 잠이 잘 왔다. 개인 사물함에 들어가지 못하는 물건들을 보면 아예 욕심이 생기지 않았다. 최신식 가전제품을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예쁜 옷을 봐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미안해요. 목욕을 하고 나오다가 바닥을 닦고 있는 여자의 발을 밟았다. 여자는 괜찮다는 듯 목례를 하고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못 봤어요. 다음 날 나는 수건을 개고 있는 여자의 다리를 깔고 앉았다. 다시 한번 사과를 했다. 다음 날 나는 목욕탕 문을 열고 나오는 여자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얼굴에 혹이 생겨버렸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려. 여기 다리랑 팔이랑 보세요. 사방에 멍이잖아요. 하루에 사람들하고 수십 번 부딪히거든요. 가만히 서 있는 내 발을 밟고 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미안합니다. 못 봤어요. 정말 사람들 눈에는 제가 잘 안 보이나 봐요. 그 여자의 이름은 W였다. W의 말처럼 나도 W와 부딪히기 전까지는 그녀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어? 이 사람이 언제 여기 있었지? W와 부딪히고 난 뒤에야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학창시절 내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유령이었어요. 소풍을 가서 담임선생님이 날 아예 빼놓고 인원을 센 적도 있다니까요. 같이 앉았던 내 짝은 한 학기가 지나도록 내 이름을 제대로 못 외울 정도였고요. 한 번은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2층에서 떨어진 적도 있어요. 내가 밖에서 유리창을 닫고 있는데 반 아이 중 한 명이 나를 보지 못하고 창을 닫아버린 거죠. 우리 엄만 꽤 유명한 배우였어요. 나는 엄마가 배우가 되기 전에 태어났는데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에는 아무도 나란 존재를 몰라요. 이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 엄마만 입 다물면 아무도 내 존재를 모르겠네. W와 나는 자주 냉면을 먹으러 다녔다. 우리는 뜨거운 탕에 30분 정도 몸을 담그고 난 뒤 젖은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냉면집을 찾았다. 중국집 문을 닫는 날이면 Q가 찜질방으로 왔다. W가 일을 하는 동안 나와 Q는 요가를 배우고 재즈댄스를 배웠다. 목이 마르면 식혜를 사서 마셨다. 가족 단위로 찜질방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이 생겼다. 더블유의 일이 끝나면 우리 셋은 게임방으로 가서 말 옮기기 게임을 했다. 우리는 한 게임당 1,000원을 걸었다. 돈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미역국을 샀다. 하루는 셋이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앳된 여자애가 다가왔다. 이렇게 되면 광이 둘에다가 피가 9이지? 아, 어디 보자. 그렇지. 아홉 피든 열 피든 총단으로 끝났습니다. 피박이었는데 3점이면 싸졌어요. 저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에이, 4시 치면 한 사람은 광을 팔아야 되는데. Q가 투덜거렸다. 광을 판 사람은 주로 W였다. 고스톱을 치면 돈을 잃는 법이 없는 Q가 여자에게 내리 돈을 잃었다. 이
이렇게 되면 15점의 양박이지. 자, 돈들 내놓으세요. 야, 너 저, 사실대로 말해. 너 고등학생이지, 어? 야, 고등학생이 노름을 하면 되냐, 어?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한테 보물지도가 있는데 생각 있으면 저랑 같이 찾으러 가실래요? 야, 너 고등학교 2학년 다니다 가출한 거지? 뭐, 보물지도? 에이, 가출한 여고생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한다고. 특히 2학년 다니다 가출한 애들은 더 그래. 보물지도가 여기 있거든요. 고등학생이 지갑에서 반듯하게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거기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지도가 있었다. 아버지는 이 지도를 20년이 넘게 금고에 보관해뒀어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긴 장마가 끝난 후 우리는 삽 두 자루와 곡괭이 두 자루를 싣고 출발했다. 트럭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 아, 에어컨 작동이 안 되면 창이라도 좀 열어봐요. 창문 닫으세요. 날벌레들이 들어오잖아요. 운전 바꿀까요? 저쪽 갓길로 좀 세워봐요. 근데 두 분 2점이나 따신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야? 멍청하냐. 아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자 고등학생이 길 안내를 시작했다. 어? 이쪽으로 쭉 달리면 Y자로 갈라지는 길이 나와야 하는데. 아, 참 좀 세워보세요. 저기 가로등 아래 가서 지도를 좀 봐야겠어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갔어야 하는데. 멍청하긴. 에이. 차는 비포장 도로를 한참이나 달렸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W는 바튼 기침을 했다. 요란한 소리를 내던 엔진이 갑자기 조용해져 버렸다. 아! 솔직히 말해봐요.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 80만 원이요. 에이! 동창생 자식 이거 옛날에 200만 원 끈 거 안 갚았다고 복수를 이따위로 하냐 이거? 에이. 여기 지도 보세요. 10km는 더 가야 산호기가 나오는데. 자, 밤길이지만 각자 삽이나 곡괭이 한 자루씩 들고 갑시다. 지도에 표시된 바위 세 개 여기 있네. 우리 기념으로 담배나 한 대씩 피우자. 고등학생이 배낭에서 담배를 꺼냈다. 우리는 커다란 바위에 둘러앉아 담배를 피웠다. 나도 W도 Q도 처음 피워보는 담배였다. 자, 세 사람이 각자 바위 하나씩 차지해서 올라섰죠? 그러면 가운데 쪽을 향해서 보통 걸음으로 네 걸음을 걸어와 보세요. 하나, 둘, 셋. 됐어요. 우리 셋이 만나는 지점에 여고생이 동그라미를 그렸다. 자, 여기를 파세요. 땅을 파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와 W가 땅을 팠다. 금방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무릎이 들어갈 정도로 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둘이서 1.5리터 물을 한 번에 마셨다. Q와 고등학생이 땅을 파는 동안 나와 W는 망원경을 보면서 놀았다. 저기 말이야. 저기 뭔가 있어. 어디? 어디?
오, 정말? 뭔가 보이네? 우리 가봐요. 아, 네. 1미터를 팠더니 커다란 바위가 나왔다.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그 구덩이에 조금 전 주운 등산화와 선글라스를 던졌다. W는 망원경을 던졌다. 고등학생은 담배와 라이터를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수첩을 꺼내 조금 전 곡괭이를 숨길 때 적었던 메모를 담배갑 사이에 끼운 다음 구덩이에 던졌다. Q는 트럭 열쇠를 집어 던졌다. 우리는 도로 구덩이를 덮었다.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잠을 잤다. 고등학생은 시내에서 가장 큰 서점으로 가서 지도책 사이에다 보물지도를 끼워두고 왔다. 보물을 찾으러 갔다 온 사이 주방장이 도망을 갔다. 주방에 있던 그릇들과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던 음식 재료들과 배달용 오토바이를 가지고 사라졌다. 아, 그만 울어요. 나는 큐의 등을 두드려줬다. 큐가 밖으로 나가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했다. 잠시 후 냉면 네 그릇이 배달됐다. 이럴 땐 매운 음식을 먹는 게 최고예요. W가 매운 소스를 냉면에 넣었다. 맞아요. 슬퍼서 울었다고 말하는 것보다 매워서 울었다고 말하는 게 덜 쪽팔리잖아요. W는 특별히 Q의 냉면에 매운 소스를 듬뿍 넣어줬다. 바로 이거야! 내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이 중국집 자리에 만두 가게를 차리자고요. 메뉴는 만두하고 쫄면. Q는 만두를 만들고 W는 쫄면을 만들고 나하고 이 고등학생 녀석하고는 주문받고 음식 나르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어요? 네? 만두를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 매운 쫄면을 먹어본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다. 억수로 맵네. 세상에 태어나가 이래 매운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 카이. 아, 이것이 미친 쫄면이라고 해. 어메, 진격이 맵구만. 어메, 미쳐버리겠네. 미친 쫄면을 두 그릇 이상 먹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는다고 광고를 했다. 몇 사람이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는 성공한 사람이 없었다. 고등학생은 저녁에 일을 시키지 않았다. 대신 검정고시 학원에 보냈다. 1년 만에 고등과정을 마치더니 그 다음 해에 대학에 입학했다. 날 닮아서 머리가 좋은 거야. 아니야. 날 닮아서 그래. Q와 W가 서로 우겨댔다. 우리 셋은 돈을 모아 등록금을 대주었다. 우리와 비슷한 이름을 내건 만두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맛을 따라오지 못했다. 고등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우리의 재산은 작은 아파트 네 채와 소형차 네 대로 불어났다. 밤이 길게 느껴지는 날이면 나는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다. 한참을 달리다 마음에 드는 휴게소에 들어가 어묵을 한 그릇 사 먹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12월 31일 나는 차를 몰고 영동고속도로를 달렸다. 고속도로는 일출을 보러 가려는 사람들로 밀렸다. 나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바라보며 운전을 했다. 시계가 11시 40분을 가리켰다.
생일 축하해, 언니. 언니가 몇 년만 더 살았다면 틀림없이 내 스티커가 더 많았을 거야. 그럼 내가 언니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시사해. 여주 휴게소에서 어묵을 한 그릇 사 먹었다. 휴게소 벽에 걸려있는 시계가 12시 30분에서 31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국물을 마시다 말고 나는 나에게 말했다. 생일 축하해. 사람들은 일출을 보러 동해로 향했다. 나는 다음 톨게이트에서 유턴을 한 다음 집으로 향했다. 아, 내일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달려볼까? 어느 휴게소 어묵이 맛있을까? 지금까지 출연해 이마영, 이용순, 양석정, 진웅, 곽윤상, 서지연, 최하나, 이은정, 권현희, 이지환, 박영재, 주재규, 방우호, 심승한, 이승주, 양현, 홍선영, 윤승희,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장찬이었습니다. 작가 대화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조금 이 요령부득한 그 언행들, 행동들 여기로 그냥 흘러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인물들이 그냥 각기의 삶에서 각기 전투로 흩어져서 예. 그냥 그 요령부득하고 그냥 짐작할 수 없는 대로 사는 것들에 예. 대해서 쓰고 싶은 거였습니다. 이런 작법, 이런 예.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요. 거기 당신이 나오는 작품 중에 이 지금 유턴 지점의 보물지도를 묻다 말고도 다른 작품들도 비슷한 작법을 취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슬픔과 그 유머를 좀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적절히 섞여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훗날은 좀 더 이 감정을 좀 더 밀어붙여서 아주 아주 슬픈 것을 전혀 슬프지 않도록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게 슬펐던 것인가라는 의문이 너무 나중에 들도록 하는 그런 단편을 쓰고 싶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단편을 쓰기 위해서 좀 초반의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렇거든요. 네. 예. 앞으로 뭐 작품 많은 작품을 이제 계획하고 계실 텐데 그래 글쎄요. 제가 이제 작가 소개할 때 좀 큰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가장 주목받는 작가입니다. 이건 제가 보탠 것도 뭐 과장한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젊은 작가 한 분과 더불어 윤성희 씨가 지금 아주 우뚝한 존재인데 우리 문학계 혹은 뭐 소설 읽으실 이 저 일반 그 청취자 여러분들, 독자 여러분들께 나는 이런 식으로 문학 세계를 펼쳐나가려고 한다. 우리 문학에서 좀 이런 것에 대한 뭐 지향이라고 그럴까요? 반성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좀 듣고 싶네요. 아, 이렇게 질문이 어려우세요. 저도 지금 해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글쎄요, 저는 주목을 자꾸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부담스러운데 그 부담스러운 것을 견디고 이겨 나가야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견디고 이겨 나가는 게 상황을 견디고 이겨 나가는 게 아니고 제 소설이 점점 제가 쓰는 소설의 세계가 아주 그 세계관이 점점 확장되지 않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저희 독자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쩌면 한국 그 모든 문단이 점점 좁아지는 예. 내 제가 일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익명이라든지 어떤 그림자 같은 어떤 그런 인간들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말을 하고자 했던 거는 굉장히 그 사소한 고독, 사소한 슬픔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슬픔에도 여러 결이 있고 고독에도 여러 결이 있다면 좀 더 그 깊이를 더 끝까지 가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제 소설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이
제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들 안에 미처 몰랐던 어떤 슬픔과 고독을 같이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소설의 방향은 그런 거고요. 거기 곁들여서 질문 드린 게 아직 장편이 안 나왔는데. 예, 장편은, 그거와 좀, 그리고 저는 인간 내부에 과연 악이 들어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 어디서 오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좀 그런 주제에 요즘에 관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그런, 아까 말한 고독의 결하고, 그, 악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서 나타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결합시켜서 한번 장편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네. 올해 안에는 기필코 완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진행 중이군요. 예. 아, 올해 안에 윤성희 씨의 장편을 볼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예, 뭐 고단한 전업작가의 길을 걷고 계신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만큼 그 성과가 한창 에너지가 이제 넘칠 때 이렇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활발한 작품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윤성희 단편 소설 유턴 지점의 보물 지도를 묻다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한국 도착했어. 고마워. 오빠 진짜 서울에 눈 온다? 보고 싶어. 힘내고 들이하자. 마음속으로만 응원하지 마세요. 00700으로 응원해 주세요. 대한민국 응원가 00700. 살며시 들어가 봅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이젠 알 것 같습니다. 꿈꾸던 생활로의 초대 현대백화점 상품권. 아, 해교 선수,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듯 음악을 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술이죠? 야, 혼자 음악 들으면서 뭐해? 아, 기분 최고였는데. 에버만 있으면 기분이 뜬다. MP3 폼, 에버 DJ. Need something new? KTFT, 에버. 예멘, 이집트, 페루, 코트디부아르, 베트남, 리비아, 적북이니, 인도네시아, 호주, 브라질, 에리트레. 우리 땅, 우리 바다가 아닌 곳에서 우리의 석유를 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를 만듭니다. SK 주식회사. 지금까지 극본 이상락, 기술 이흥규, 연출 승원세였습니다.